신부는 하나같이 아름답다. 콜로니얼 침례교회 스테판 데이비 목사는 신부들이 혼인식에서 입을 세마포가 졸업식 가운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휴거로 올라온 신부들은 혼인식이 거행되는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결혼식 드레스로 갈아입을 텐데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 신부들이 입은 세마포 옷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각자 받은 상급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성도들이 땅에서 행한 옳은 행실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이들은 옳은 행실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결혼식에 가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신부가 하나같이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석한 신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형된 신부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다. 신부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에는 하객들이 참석한다.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결혼식은 성대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주석가들은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객이라고 한다.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에 초청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초청의 주체라고 한다. 우리 또한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식에 초청하는 주체는 신랑의 아버지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초청을 하는 주체는 성령과 새 예루살렘 성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소개되는 이유는 신부가 탑승해 있기 때문에 동체로 보는 것 같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도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처럼 단장하였다. 신랑의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으로 이글거린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한 숨겨진 신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진지하게 주목하고 영적인 소원을 가졌으므로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사랑을 입었고 명단에 포함시키셨다. 신부의 소망은 삶에 영향을 준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도록 사랑과 갈망과 회개를 통해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이 참석한 연회장을 상상하기 힘들다. 설렘과 어드벤처 감동의 광경이다. 세계 전역에서 올라온 아름다운 신부들이 연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집중한다. 공동 상속자들, 끝까지 인내한 신부들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다.